양당 체제로 재편된 광주시 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시 의회 후반기 의장을 뽑는 선거가 2파 전 경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섭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이겨 후보로 결정됐고, 국민의당에선 이은방 의원이 일찌감치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의장이 된다면 우리 의원들께서 집행부당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데 최적격자라고 봅니다. 본질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회와 또 우리 시가 협치, 상생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자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더민주가 다수당인데다 국민의당보다 5석이 많아 무난한 낙승이 예상되지만 더민주가 광주시 의회 의장을 배출할지는 막판까지 가봐야 한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결성한 교섭단체에 불참한 의원 2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국민의당 후보에 투표를 할 경우 11대 11 동수가 돼 결선 투표까지 가야 하고 전반기 조영표 의장을 지지했던 더민주 소속 의원 4명이 국민의당으로 간 조 의장을 따라 투표를 하게 되면 12대 10 혹은 13대 9로도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의원들 무기명 투표에 따른 자율투표제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국회식 방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투표 방식에 대한 협상이 안 될 경우 후반기 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광주시 의회 후반기 의정 선거 결과에 지역 정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